토트넘은 내일 새벽 3시 30분에 첼시 원정 경기를 치릅니다. 승리를 하면 리그 4위 진입의 신랄 같은 가능성을 살리는 것이고 패배하면 완전히 물 건너가는 중요한 경기입니다. 아스널전 패배 이후 뒤숭숭한 토트넘인데 포스텍이 거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긴장감 넘치는 질의응답이 위태하면서 재미있는 충돌의 토론 현장이었습니다. 첼시전을 앞두고 열린 기자회견에는 기자와 포스텍의 날카로운 논쟁이 오고 갔습니다. 세트피스 약점을 지적하는 기자들의 질문에 포스텍 감독의 짜증 섞인 답변은 너무 거칠어서 충돌이 예상될 정도였습니다. 이 와중에 지난 아스널전의 더티플레이 세트피스 전략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포스텍 감독은 프리미어리그가 언제부터 그런 지저분한 꼼수가 정당한 것으로 규정이 바뀌었는지 궁금하다라고 조롱했습니다. 토트넘이 리그 4위를 놓치고 결국 챔스리그 진출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토트넘 전담 기자들의 질문은 처음부터 날카로웠습니다. 이런 팽팽한 긴장감의 질문과 답변은 좀처럼 보기 드문 창과 방패의 충돌처럼 한편의 영화 장면 같았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오고 가는 질의 응답을 그대로 소개하겠습니다. 팽팽한 긴장감이 그대로 느껴지실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발전하고 있는 징조가 보이나라는 표현인데 지난번 아스널전 패배를 조롱하는 듯한 지적이었습니다. 이에 포스텍은 그래 확실하다. 확실하게, 정말 명확하게, 너가 원하는 대로 아주 확실하다. 100% 확실하다라고 대답합니다. 확실하다, 명확하다, 틀림없이라는 강조 단어를 몇 번이나 반복하면서 짜증난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이에 기자도 지지 않고 다시 반박 질문을 했습니다. 무엇이 너에게 그런 확신을 갖게 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포스텍은 내가 보고 있는 것 때문에라고 대답하면서 선수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나는 선수들이 하는 훈련에 대해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내가 보고 있는 전부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포스텍은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서 훈련을 하고 있으니 나는 무한 신뢰를 하고 있다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미리 질문을 정해놓고 하는 기자회견이 아니기 때문에 첫 번째 질문부터 이런 긴장감은 충돌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무림 고수처럼 질의응답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내내 토트넘을 시끄럽게 만들었던 세트피스 약점도 또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포스텍의 답변은 아주 거칠었고 더 이상 세트피스 질문을 기자들은 꺼내지 않았습니다. 세트피스 약점 문제를 이미 수백 번, 수만 번 지적했고 각종 매체와 전문가들이 조롱하고 비난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또 반박을 했다가 포스텍이 책상을 뒤엎고 회견장을 나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포스텍의 답변은 길었고 거칠었습니다. 나는 이미 이런 질문에 대답을 했다. 내 대답이 사람들을 만족시키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나는 신경 쓰지 않는다. 내가 만들고 있는 팀은 우리가 집중해야 할 훨씬 중요한 일들이 더 많다. 사람들은 축구가 규범적이라고 생각한다. 당신이 병에 걸리면 태블릿을 꺼내놓고 처방을 찾으면 기분이 좋아질 수도 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믿지 않는다. 나는 태블릿을 뒤지면서 규범적인 방식으로 솔루션을 찾으며 일한 적이 없다. 나는 앞으로도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강하게 대답하는데 어느 기자가 반박하면서 다시 세트피스 문제를 지적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 포스텍은 아스널의 세트피스 전략을 지적하는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포스텍 감독은 기자회견에서 아스널 수비수 베나이트의 더티플레이를 지적했습니다. 아스널의 첫 번째 득점인 호이비에르의 자책골 당시 베나이트가 비카리오의 장갑에 손을 댄 사건입니다. 당시 화이트는 비카리오의 뒤에서 골키퍼 장갑에 달린 벨크로를 뜯어내는 듯한 도발을 했습니다. 순간 놀란 비카리오가 거칠게 손을 떨치는 상황이 있었고 그러면서 비카리오는 주의 집중에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 화이트의 더티플레이 두 번째는 아스널의 하베르츠가 프리킥 헤더로 득점을 넣었을 때에도 화이트는 비카리오를 몸으로 거칠게 밀었습니다. 비카리오가 밀리는 순간에 토트넘 수비수들이 골라인으로 살짝 들어가며 수비를 했습니다. 그 순간 수비수들이 전진하고 골라인으로 들어가면서 비어있는 공간에 하베르츠가 자유롭게 프리킥 헤더로 토트넘의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특히 화이트가 비카리오의 장갑 찍찍이를 건드린 부분은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 중에 이렇게 신경을 거슬리게 하는 것을 어느 정도 허용해야 하는지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토트넘은 아스널전 이후 심판기관인 프로페셔널 게임 매치 오피셜 리미티드에 골키퍼 방해에 관한 규칙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습니다. 아스널 베나이트의 행위가 반칙에 해당되는 규칙 위반인지를 문의한 것입니다. 기자회견에서 포스텍 감독은 아직 심판기구로부터 명확한 답변을 전혀 받지 못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포스텍은 골키퍼에 대한 터치가 실제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하고 싶었다. 모든 클럽들이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을 보면 규정이 바뀐 것 같다라고 비판했습니다. 포스텍은 나는 옛날 사람이라서 골키퍼가 보호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나 지금은 골키퍼를 막 건드려도 된다고 규정이 바뀌었는데 내가 그런 통지를 못 받았나라고 말했습니다. 아스널의 세트피스 전략이 골키퍼를 건드리고
밀쳐서 득점을 올리면 된다는 식이냐. 언제부터 리그의 규정이 그렇게 바뀌었느냐. 나는 못 들어봤다라고 조롱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포스텍 감독은 나는 그런 것에 많은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아스널이 그런 전략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그들은 그것이 자기들에게 유리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나는 그런 것에 관심 없다. 오로지 이기는 토트넘으로 만들려는 고민과 노력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발언에도 불구하고 기자는 화이트의 행위가 비카리오의 주의를 산만하게 했다고 생각하느냐라고 집요하게 다시 물었습니다. 이에 포스텍의 대답은 아스널의 더티플레이의 세트피스 전략을 조롱하는 듯한 대답을 길게 했습니다. 나는 선수들이 그런 것에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의 플레이에 집중하기를 기대한다. 그런 것에 집중하는 팀들은 장갑의 벨크로를 터치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을 것이다. 장갑을 아예 벗기려고 하거나 겨드랑이를 간지럽히려는 전략에 집중할 것이다. 그것이 그들의 훌륭한 꼼수이고 전략인지는 나는 모른다. 그러든가 말든가 나는 신경 쓰지 않는다. 이후에도 모든 선수들이 로메로를 닮아야 하는데 로메로의 열정을 강조한 것인가? 그렇다면 토트넘 선수들은 그런 열정이 부족하다는 뜻인가와 같은 민감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포스텍은 아스널전 패배가 선수들의 정신상태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갑자기 튀어나와서 한 골을 넣은 로메로를 칭찬하면서 월드컵 우승자의 열정을 다른 선수들에게 전수해 주어야 한다라고 발언했습니다. 로메로를 본받아라는 정도가 아니라 로메로가 열정이 부족한 다른 모든 선수들을 이끌어야 하고 교육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한 것입니다. 기자는 로메로가 다른 포지션에서 갑자기 튀어나왔는데 그것이 로메로의 선택인가 아니면 감독의 지시인가 라고 질문했습니다. 일부에서 로메로가 갑툭튀했는데 다른 선수들도 모두 그렇게 하라는 지적인가 라는 비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포스텍은 이런 비판에 대해 우리는 모든 선수들이 포지션마다 흐름을 만들어가면서 위력을 발휘하는 팀이다. 그런 구조를 만들어왔다. 그러나 로메로가 이렇게 갑자기 튀어나온 것은 처음이 아니다. 올해 여러 번 그랬다. 나는 그 순간에 열정을 말한 것뿐이다. 경기가 잘 풀리지 않을 때, 모두가 확신이 서지 않을 때 축구 경기에 영향을 미치고 싶어하는 열정을 말한 것이다 라고 해명했습니다. 포스텍의 이런 답변에 기자의 반박 질문은 정말 날카로웠습니다. 기자는 메디슨이 그동안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 이제 그런 선수가 없다는 뜻인가 라고 다시 질문했습니다. 시스템적으로 미드필더가 중원에서 경기의 변화를 주도하고 흐름을 바꾸어야 하는데 로메로의 그런 역할이 주어졌다는 비판입니다. 포스텍이 로메로의 순간 열정을 칭찬했지만 사실은 미드필더 메디슨이 문제라는 지적을 한 것입니다. 이에 포스텍이 대답을 했지만 기자의 반박에 허를 찔린 듯 횡설수설했습니다. 첼시전을 앞두고 열린 기자회견이 긴장감이 넘칠 정도로 현재 토트넘의 상황이 쉽지 않습니다. 반드시 첼시전을 승리로 이끌어야 합니다. 내일 새벽 손흥민의 활약을 다시 기대해봅니다.